네,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쓰셨습니까? 네. 사실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추석 명절 편하게 모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함께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지역 곳곳에 추석 민심을 듣기 위해서 현장 곳곳에 다니시면서 연휴기간에도 아주 최소한의 시간만 가족들과 보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과 또 우리 사회 민주주의 또 우리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휴일기간 내내 다녔었습니다. 다녔고 또 여러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추석 민심에서 분명한 것은 요약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그 오만과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직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잘못된 행태를 견제하고 또 대안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이미지를 주고 있냐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들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크셨습니다. 그러한 그 기대감이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진경훈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성원으로 표출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우리가 꼭 좋은 성과를 거둬서 하나는 민주당이 이제 그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서 그 대한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붙여가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이 보내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원내대표단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그 언론에 일일 보도했지만 오늘 아침 8시에 현충원의 원내대표단이 방문을 했고요. 또 현장 진경훈 후보 강서구청장 현장에서 현장 최고인을 가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마 그 오는 6일 날 있는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지금 안건이 핵심적인데요. 저희는 계속 노동법과 방송법에 대해서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안건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의장님께서는 좀 더 그 숙려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난 21일 날 당시에 우리가 회의가 정해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 최상병, 우리 해병대 장병이 희생에 따른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6일날 반드시 처리할 생각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제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석 의원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참여를 부탁드렸고요.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 있는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정되어 있는 박주민 수석 내정자가 비교섭단 제비 무소속 의원들께 그 양해를 구해서 현재는 충분히 179석 이상의 의석은 저희가 확인을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6일날까지 그 체크를 해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따 저 비공개회의 때 논의될 내용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것 관련돼서 아마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일단 비공개 살리는데요. 다시 한번 추석 연휴 때도 편히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의 현안 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 열심히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특히 10월에 있는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감입니다. 사실상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그 한 6개월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그 독주를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고요. 10월 10일 날 그 국감 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고 저는 그 국감과 관련돼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원내대표실에서 상주하면서 그 국감을 현장에서 독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과를 만드는 그런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장례 정리에